연결이 불안정합니다가 되네. 예,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아, 잘 들리군요. 네. 아, 맞아요. 지금 인기가요 사전 녹화 끝마치고 이제 퇴근하고 있는 길인데요. 해야 될 얘기도 있고, 또 오늘 송도에서 촬영을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리가 꽤 멀어요, 여기까지 오기가.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가 오늘 날씨가 좀 추웠고, 그래서 와주신 분들한테 일단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었고, 예, 여러분들 아주 행복한 소식들을 오늘 많이 들었었어요.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은 대화를 좀 많이 했지만, 세미프리 파트 2 빌보드 핫100 32위에 진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 말도 안 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뭐 스포티파이 얘기도 들었었고요. 예,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뭐 저보다 이제 와주신 분들이 너무 또 응원 많이 해주시니까 또 힘나서 무대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정국이가 너 사진으로 바꿨어? 뭐 정국이 어떤 사진을 제 사진으로 바꿨죠? 뭐, 윤기용 와이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형수님 반갑습니다. 상님, 네가 자랑스럽다.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 여자 춤으로 자리 바꾸고 싶다. 나도 할수 있어. 그러면은 연습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 또 같이 쳐보는 걸로. 예. 예. 아무튼간에 세미프리 파트 2가 뭐 내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일 라이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저녁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 뭐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앨범 굉장히 너무 소중한 앨범이에요. 잠깐만요. 이제 되나? 이제 보이죠, 여러분들? 터널이었습니다. 네, 이번 앨범 다 너무 소중한 앨범인데 세미프리 파트 2 안무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애정을 많이 쏟은 곡인데 너무 높게 평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소식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녹화 끝나면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년들과의 만남은 어땠나요? 예? 먹었어? 뭘요? 기뻐 보여서 행복해요. 아,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심풍 너무 좋아요. 앨범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사실 내일 우리 라이브에서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다 해버리면 안 되는데.
사실 곡이랑 제가 멜로디 만들고 하는 데까지는 진짜 얼마 안 걸렸어요. 한달반 정도에 걸렸던 것 같아요. 라이크 크레이지, 나는 그가 우는 것을 보았다. 당신 알고 있습니까? 누가 울었습니까? 오빠 뭐 먹었어? 아직 못 먹어서 이제 오늘 녹화가 끝났으니까 오늘은 여러분 좀 맛있는 거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밥 맛있는 거 오늘 먹고 싶습니다. 오늘 먹을 겁니다. 오늘 뭐 먹을 거야? 박지민 사부님이 아니라서 저한테 사부님이 누굽니까? 보쌈. 뭘지 모르겠네. 오랜만에 뭔가 밥을 제대로 좀 먹고 싶어서. 나는 지민의 아내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와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집에 가세요.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형 아내입니다. 존재해줘서 고마워, 지민아. 너무 예쁜 말 감사해요. 남준 와이프입니다. 우리 멤버들은 얘기도 없이 벌써 와이프를 몇 명씩 둔 거야, 도대체? 도대체가 말입니다. 내일도 라이브 하세요? 네, 내일 저녁에, 몇 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녁에 유어스 라이브로 여러분들이랑 좀 진중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연결이 불안하다는데 얘기가 잘 들리나 모르겠네. 정국이 사진 어떻게 생각해? 와, 정국이 그 영상 뜬거 봤는데 태형이 사진도 그렇고 걔 둘은 약간 너무 잘생겼더라. 뭔가 말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지? 저도 막 바랬던 적은 있는데 저 정도까지 바래본 적은 없는데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10초만이라도 커플이 될수 있을까요? 네. 오늘 메이크업 너무 섹시해. 아, 오늘 또 메이크업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셨죠. 이번 생방송에선 꼴통 지민만 보여. 'Proud of you, 지민. Thank you.' 지민아, 영어로 얘기해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 정도로 영어를 잘하진 않습니다. I don't speak English. 네. 영어 잘 못해요. 좀더 공부할게요. 저희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믿어보겠습니다. 지민아, 우리 떠나지만 떠납니다. 근데 재밌네. 이렇게 그냥 약간 이런 맛으로 정국이가 그냥 라이브 켜놓고 그냥 계속 있는 거구나. 아니요, 안 끝났어요. 재밌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태영이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브라질. 이미 정국이를 방문했습니까? 아직 정국이 집에는 제가 가지 못했어요. 매일 약간 거의 자러만 집에 들어가서
활동이 끝나고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제 앨범 관련해가지고 할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는 내일 하면 될것 같아요.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는 활동 끝나고 좀, 활동 끝나고 연습하면 안 되겠구나. 아직 오늘 마지막 무대 녹화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좀더 약간 카메라 뭔가 좀 아쉽다, 뭐 여러 가지 감정 막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무대가 마지막이었으니까 이제 뭐 기비체를 연습해야 되나? 몇번 보긴 봤어요. 그 수빈이 거. 뭐가 감사하냐고? JK? 예. 뭔 소리죠? 제목이 감사합니다라서 그렇구나. 형 지금 그 각도. 좀 아저씨 같아. 아, 이 각도라고 뭐더 괜찮지 않아? 크게 다르지 않아? 괜찮아. 이게 나아요. 그리고 화장해가지고 약간 더 그럴 수도 있어. 오늘 화장을 좀 진하게 해가지고. 뭐가 그거야? 뭐하냐? 내가 봤을 때는 어제 졸리다 하고 내 영상 엄청 보고 잤더만 또. 머리 박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회사 가고 있어. 네 머리 박는 거 보고 너무 웃었네. 졸리다면서 왜내 춤추고 머리 야, 활동 끝나고 너네 집 까먹은 그 위버스에 올렸던 그 라면을 레시피 해가지고 한번 끓여둬. 그거 억수 먹고 싶다. 형님 살 억수 빠졌대 지금.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좀 길게 있었는데 뭐 정국이가 계속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국 씨, 저 이제 갈 거예요. 조금 졸려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송도까지 와주신 우리 팬분들 조심해서 집에 들어가시고 귀가하시고. 예, 정국 씨 들어갈게요. 예, 앉아봐요. 예, 감사해요. 우리 이번 노래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신 아미 여러분들 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전 이제 나도 구경 갈래요. 다음에 뭘 구경해? 이제 활동 끝났는데 오늘 마지막 녹화였어. 끝났는데 이제 무사 녹화 끝났어. 그래. 이제 끝났다 정국아. 시간 참 빠르다 그치? 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지금. 괜찮아. 뭐형 연습할 때네 와줬었잖아. 괜찮아. JK.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가 계셔베다. 정국 씨 갈게요.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안녕.